미 전역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44만 명 넘게 폭증했습니다. 지난 1월 8일 29만 4,015명을 기록한 이후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미국 내에서도 부스터샷 접종 간격을 4개월로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마른 기침을 동반한 심각한 흉통 등의 증상을 보일 경우 코로나19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뉴욕시가 코로나19에 노출된 모든 교실을 격리하는 정책을 폐지하고 검사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12월 알래스카에서는 기온이 19.4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전례 없이 겨울 폭우가 내리는 등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 전역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44만 명 넘게 폭증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 1월 8일 29만 4,015명을 기록한 이후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27일 미 전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4만 1,278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발발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이전 최다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 1월 8일 29만 4,015명이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 집계에서도 27일 신규 확진자 수는 51만 2,553명으로 세계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다만 CDC는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검사 지연 및 검사소 휴무 등의 영향이 27일 수치에 반영되면서 확진자 수가 과대평가됐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를 제치고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고 백신 접종률이 높은 일부 지역에서도 확진자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CDC는 오미크론 변이가 지난 19일에서 25일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의 58.6%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감염돼도 증상이 약하고 입원이나 중증 위험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 전문가들 일각에선 이제 확진자 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입원과 사망 정도의 중요성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미국 내에서도 부스터샷 접종 간격을 4개월로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들은 간격을 단축했습니다. 어제 CNN 방송은 보건 전문가들이 부스터샷 접종 간격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주 매튜 박사는 환자가 급증할 때는 2개월을 더 기다리는 것보다 4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더 나은 아이디어가 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6개월이라는 숫자를 보면 상당히 임의적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과학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두 번째 주사를 맞은 후 신체가 회복하고 면역체계가 성숙할 시간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6개월이 최적일 수 있다면서도 지금은 더 긴 효능을 얻는 것과 실제로 감염을 제어하는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미 세계 각국은 부스터샷 접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대만, 이탈리아, 호주 등은 부스터샷 접종 간격을 기존보다 한 달 빠른 5개월로 줄였습니다. 한국과 영국, 태국, 벨기에 등은 기간을 더 단축해 기본 접종 완료 3에서 4개월이 지나면 부스터샷을 맞도록 했습니다. 프랑스와 이스라엘은 부스터샷 간격을 3개월로 단축했습니다. 오미크론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가 전파력은 강하지만 증상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요. 이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바뀌었다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타임즈는 전 세계의 오미크론 감염 상황을 점검하면서 오미크론에 대해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백신 접종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이스라엘의 나프탈리 베넷 총리도 이날 오미크론을 막을 수 없고 번지는 속도를 당국이 따라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나 부스터샷을 맞은 사람에게는 증상이 약해 중증화와 사망을 막을 수 있다는 초기 자료들이 나왔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바뀌었다는 주장들도 강력히 대두하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격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은 오미크론 변이가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확산된 곳이지만 현재로선 새로운 규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26일, 27일 동안 새로 확진된 사람이 30만 명을 넘지만 흥미롭게도 코로나19 증상 없이 다른 질환으로 병원에 온 사람들이 검사를 받고 확진되는 일이 많다면서 이를 부수적 코로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역시 최근 무증상자 자가격리 권고를 10일에서 5일로 줄였습니다. 코로나19의 증상은 일반적인 감기와 독감이랑 비슷해서 증상만으로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보건 전문가들은 마른 기침을 동반한 심각한 흉통증의 증상을 보일 경우 코로나19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와 감기, 독감의 초기 증상은 모두 유사한 경향을 보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감기 모두 발열이나 피로, 근육통, 목 아픔, 가쁜 호흡이나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호소합니다. 다만 CNN은 디트로이트 보건당국 국장을 지낸 유행병 전문의 압둘 엘 사이드 박사의 견해를 인용해 이런 증상과 동반되는 두통, 마른 기침으로 코로나19 감염을 구분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각과 후각 상실은 요즘 나오는 변이주에선 없는 경우가 많지만 여전히 유발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옐 사이드 박사는 심각한 흉통, 특히 마른 기침을 동반하고 증상이 점점 악화하는 경우는 정말로 병원 진료가 필요한 순간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할 만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감염 환경 노출입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확진자가 주변에 있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의심이 들 땐 검진을 받는 게 최선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감염 환경에 노출됐는데 증상이 없다면 바이러스가 검출된 만큼 충분히 농익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 검진 전 5일을 기다리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꼭 코로나가 아니란 법은 없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검진을 하고 12에서 24시간 내 또 검사를 받는 것으로 두 번 다 음성이 나왔다면 확실히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어제 여행경보 최고 위험 등급인 4단계에 스웨덴과 몰도바, 몰타 등 유럽 3개국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은 기존의 3단계를 유지했습니다. CDC는 어제 홈페이지를 통해 스웨덴, 몰도바, 몰타를 여행경보 4단계로 상향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4단계가 적용된 북유럽 국가들은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외에 스웨덴이 추가됐습니다. 스웨덴은 28일부터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들에게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4단계에는 프랑스와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등 유럽 국가들과 벨리즈, 요르단,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터키 등 다른 대륙 국가들이 들어갔습니다. 한국은 기존의 3단계를 유지했습니다. CDC는 한국을 여행하려면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고 미접종자는 비필수 여행을 자제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일본은 1단계를 유지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포고문을 통해 오미크론이 출현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조토, 레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등 8개 남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여행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미크론이 지배종이 된 상황에서 이들 국가들에 대한 여행 금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국가들에 대한 여행 금지 해제는 오는 31일부터 적용됩니다. 뉴욕시가 코로나19에 노출된 모든 교실을 격리하는 정책을 폐지했습니다. 대신 코로나19에 음성 반응을 보이는 무증상 학생들이 학교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검사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코로나19에 노출된 모든 교실을 격리하는 정책을 폐지하고 대신 코로나19에 음성 반응을 보이는 무증상 학생들이 학교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검사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번 뉴욕시의 새로운 정책을 안전하고 개방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정책은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됩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에 다니는 약 100만 명의 학생들은 다음 달 3일 방학에서 학교로 돌아갑니다. 이전까지 뉴욕시의 정책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감염된 학생들의 밀접 접촉자들을 10일간 격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 학생이 코로나19에 양성 반응을 보일 때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주변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을 위해 집으로 보내지는 대신 집에서 빠르게 검사를 받게 됩니다.
무증상이고 음성으로 판정되면 1차 검사 다음 날 복귀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학생들은 노출 후 7일 이내에 집에서 두 번째 검사를 받게 됩니다. 로이터통신은 뉴욕시 보건당국이 장기간의 격리를 피하고 검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없이 식당에 입장한 일행을 퇴장시킨 뉴욕 경찰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현장에 있던 어린이가 겁에 질린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산되면서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오늘 뉴욕포스트는 퀸즈에 위치한 체인 레스토랑 애플비에서 최근 NYPD가 어린이를 포함한 일행과 대치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영상 속에서 NYPD 소속 한 경관은 테이블에 앉은 일행에게 백신 접종 증명서가 없으면 식당에서 나가야 한다고 통보했고, 경찰을 본 남자 어린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얼굴을 감쌌습니다. 주변에선 경관들을 향해 어린아이를 겁주고 상처를 입혔는데 기분이 어떠냐는 야유가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관은 이 어린이의 어머니를 포함한 일행에게 스스로 식당에서 나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침입 혐의로 체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NYPD는 어린이와 어머니를 제외한 일행 중 4명을 침입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 동영상이 공개되자 일부 시민들은 현장에 어린이가 있는 상황에서 NYPD의 대응이 과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적지 않은 시민들은 규칙을 지킨 경찰을 옹호했습니다. NYPD는 증명서 제시를 거부하고 입장한 뒤 소란을 피우는 고객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뉴욕시 규칙대로 임무를 수행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집값이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름폭은 두 달 연속 줄어들면서 과열된 주택시장이 식기 시작했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주택가격의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인 스탠더드앤푸어스, 코어로지, 케이스실러 10월 주택가격 지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19.1% 올랐습니다. 여전히 높은 상승률이지만 지난 8월 19.8%와 9월 19.5%에 비해서는 다소 둔화한 겁니다. 이에 월스트리트저널은 두 달 연속 집값 상승폭이 줄어든 것은 과열된 주택시장이 식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스탠더드앤푸어스 다우존스 지수의 크레이그 라자라는 미국의 집값은 상당히 높은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상승 속도는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라자라는 지난 10월 집값 상승률은 지난 34년간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지만 이보다 높았던 세 차례의 경우가 바로 직전인 올해 7월에서 9월에 집중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0개 주요 도시 주택 가격 지수는 17.1%, 20개 주요 도시 주택 가격 지수는 18.4% 각각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역시 9월보다는 상승세가 다소 꺾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미국의 집값이 오름세를 유지하겠지만 상승폭은 계속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올해는 휘발유값도 큰 폭으로 상승했었는데요. 전국 휘발유값 평균 가격이 내년에는 갤런당 3달러 41센트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휘발유값 비교 사이트 gasbuddy.com은 어제 2022년 전국 휘발유값 평균 가격이 갤런당 3달러 41센트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2021년 전국 평균 휘발유값은 3달러 2센트였습니다. 특히 내년 5월 메모리얼 데이 전후로 전국 평균 휘발유값이 3달러 79센트까지 치솟으면서 5월에는 내년 중 가장 휘발유값이 비싸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전국 평균보다 휘발유값이 비싼 뉴욕 이런 주유소 곳곳에서는 갤런당 휘발유값이 4달러를 넘기는 모습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미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28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값은 갤런당 3달러 28센트, 뉴욕주 평균은 3달러 50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 전국 평균 휘발유값은 갤런당 3달러 39센트, 뉴욕주 평균은 3달러 56센트로 각각 3.4%, 1.7% 감소했습니다. 한편 게스버디의 이런 전망은 최근 휘발유값이 떨어지면서 정부기관과 월스트리트 등에서 내놓은 낙관론과는 대조적입니다. 연방에너지관리청은 지난 7일 전국 평균 휘발유값이 오는 1월 갤런당 3달러 1센트까지 떨어지고 2022년 평균은 2달러 88센트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게스버디는 2022년 팬데믹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공급이 이를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휘발유값 급등을 예측했습니다. 이번 12월 알래스카에서는 기온이 19.4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기온 상승으로 전례 없이 겨울 폭우가 내리는 등 역사상 최악의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알래스카주 코디엑 지역은 기온이 19.4도를 기록해 알래스카 역사상 가장 따뜻한 12월로 기록됐습니다. 이는 이전 기록인 1984년 12월 26일 7.2도를 10도 이상 웃도는 기록입니다. 해양대기청은 알래스카 지역 온난화가 세계 평균보다 두 배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2014년 이후에 최고 기록을 경신한 횟수가 최저 기온보다 5배에서 30배는 더 잦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주말 기온 상승의 영향으로 알래스카주 페어뱅크스 지역에는 1937년 이래 가장 심한 폭우가 내렸습니다. 존 월시 알래스카 대학 대기과학과 교수는 알래스카에서 12월에 비가 내리는 것은 거의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캘리포니아는 기록적인 규모의 폭설이 내렸습니다. 캘리포니아 대 버클리 캠퍼스가 운영하는 중부 시에라 강설 연구소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주도 세크라멘토 인근 도너페스 지역에는 이달 들어 지난 28일까지 202인치의 눈이 내렸습니다. 12월 강설량으로는 최고치이고 월 강설량으로는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기한 만료된 여권을 사용해 미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이를 일시적으로 허가하는 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5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행정 업무 지연으로 제때 여권을 재발급받지 못한 채 해외에 체류 중인 미국인이 귀국하는 경우 해당 여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허용한 바 있습니다. 대상 여권은 올해 1월 이후 기한이 종료되는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연방법무부 차관보에 한인 피터현 검사가 내정됐습니다. 현 내정자는 워싱턴 DC 지역 로펌인 와일리 레인에서 변호사를 거쳐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의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의 수석 법률 자문으로도 활동했습니다. 또 연방법무부 버지니아주 동부지검, 일리노이주 북부지검, 뉴욕주지검 등에서 검사로 근무하고 법무차관 수석보좌관을 역임했습니다. 현 내정자는 상원에서 인준 절차를 마치면 정식 차관보가 됩니다. 인준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대행으로 근무합니다. 폴 앵겔메이어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 판사는 뉴욕시 대부분 횡단보도 신호는 시각적 방법으로만 전달되고 있어 장애인 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소리와 진동을 활용해 시각장애인들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판사는 뉴욕시가 향후 10년간 9,000개의 음성 안내 장치를 추가 설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앵겔메이어 판사는 신호가 설치된 뉴욕시 13,200개 교차로 중 97%의 시각장애인용 장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시 거주자 중 시각장애인은 2.4% 정도로 추산됩니다. 뉴저지주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재정난을 겪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 보호를 위해 시행해온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오는 31일을 끝으로 종료됩니다. 그간 뉴저지주에서는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를 통해 약 35만 가구가 보호를 받고 있던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렌트비를 제때 내지 못하면 퇴거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또 퇴거 조치와는 별도로 집주인은 체납 렌트비를 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필머비 주지사는 지난 13일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다며 세입자 퇴거 유예 연장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흐린 가운데 종종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9도, 섭씨 9도, 밤 최저 기온은 46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오전에는 구름이 많겠지만 점차 개겠습니다. 다만 밤늦게는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요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 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